1월 2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유성경찰서 경찰관들과 지역 중소기업 세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직접적으로 청소년들 이제 사각지대 청소년 찾기는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은 지구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좋은 저희가 이제 결연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뭐 사업이 지속되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행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중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리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 비용이 발생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경찰관들이 후원자를 찾아 나섰고 지역의 한 기업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센터에 연결고리를 해주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북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고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심을 아무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이제 소외된 아이들이 많은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이 더 자립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칫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1일 반려로봇 감동이를 활용한 장애인가족 정서지원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반려로봇 감동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반려로봇 감동이가 장애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장애인과 교육을 통한 놀아주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아동에게는 교육을 통한 장애에 대한 극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교육 시간 동안 우리 장애인 부모님은 여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감동이의 놀아주기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 가정의 비장애 형제 자매를 위한 정서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간 반려로봇 감동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선천성 중증 뇌병변 장애 아동 영선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들어주고 누나 목소리도 들어. 꼬맹이들은 이제 헤이로봇이랑 같이 놀고 그 순간 동안은 이제 요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존재의 이제 가족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는 함께 했어요. 때때로는 하나로 같이 뭉치게도 해주고 육아에서 도움을 준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영선의 가족에게 감동이가 없었다면 영서와 동생들의 즐거운 시간과 4명의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영서 부모님의 휴식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비록 로봇이지만 감동이는 영선의 가족에겐 매일의 즐거움과 휴식을 선물하여 가족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수도권에 소재한 두 곳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찾아 희망 나눔 도시락을 전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24시간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수도권 공동상황실과 서울시청 수도권 특별상황실을 찾아 희망 나눔 도시락 200개를 전달했으며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전라남도의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